안 받냈죠? 어느 날 촬영을 하는데 이재왕 씨가 누나 나 이따가 이거 촬영 끝나고 나서 나 노래 녹음하러 간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 OS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나한텐 얘기 안 하지?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재왕이가 누나 그러면 얘기해 누나 누나도 전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이제 이재왕 씨가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음악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그날 이재왕 씨 녹음하는 날 저도 따라갔어요. 주인공인 저희 장선 씨가 여기 참여한다면 더 좋죠 이러면서 녹음을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 노래 딱 들어보니 다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꿋꿋하게 불렀어요. 그냥 저는 진짜 소원했어요. OST 한번 참여해보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이기회 아니면 언제 음반 내보겠어요. 그리고 이기회 아니면 언제 라이브로 한번 공중파에서 이렇게 또 풀어보겠습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뭐 후회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준비됐습니다. 큰일 났네. 멜로디만 들어도 참 묘하게 그 정도 장면이 보여요. 왜 너는 나를 만나고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나를 울리니 어머 어떡해 네가 나를 상처준 건 제가 하지 마시고요. 어머 심하다. 나쁜 여자 어 이게 이렇게 밝은 노래였나? 맨날은 나를 만나서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개가 없었다 그러는데 노래로 개그를 제대로 하시는데 이제 딱 적당한 타이밍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기보다는 서로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연애를 안 하네요 안 해. 정확한 표현인데. 아 그래도 음악 감독님 목소리 예쁘고 순수하게 잘 불렀다고. 진짜예요. 드라마 잘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할 때는 또 기기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자르니까 티가 안 난다고. 근데 이거 아우 진짜 이거 나가면 안 돼. 처음부터 쫙 끝까지 부른 게 아니고 중간중간 잘랐죠. 네 그렇게 하던데요. 이게 한 소절씩 하던데요. 한 소절 부르고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죠. 네 그래서 막 만지고 다시 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음반 낼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